금학에 위치한 성 이시돌 젊음의 집 청소년 수련원입니다. 일단은 8년 동안 자라줘서 기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좀 뭐랄까 첫 인상이 좀 살아 숨쉬는 느낌, 좀 제주의 느낌, 푸릇푸릇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일단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명하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느낄 정도로 되게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여기 저희 금악에 이제 구상나무 숲이 잘 자라서 울창하고 되게 멋있는 숲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노현중학교 1학년 3반 정서진입니다. 저는 지금 구상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. 구상나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야 나보다 빨리 가지 마라 입니다. 오늘 한국으로 구상나무를 심으실 거예요? 아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여기 오름 앞에 저기 이솔 목장에 지금 이 구상나무를 심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구상나무는 오늘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청소년들이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제주를 위해서 이렇게 구상나무 잘 자라라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구상나무는 원래 한라산의 그 토종나무잖아요. 그래서 얘가 500m 정도서부터 이렇게 구상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 500m 정도에서 지금 사라졌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500m의 오름에다가 이 구상나무를 심고 그거를 벨트를 만들어서 500m 오름이 구상나무의 성지가 되도록 그렇게 키워나갈 겁니다. 사행시도 잘 지었어. 그거 너 뭐 사행시 안 지었어? 지렁이가 좋은 땅이라는 거야. 나오면. 얘 두드려 봐봐. 네가. 오. 이렇게 안 돼? 또 흥미로운데? 응. 이거 해봐. 흥미로운데. 나 파보라고요. 원장님, 이거 뿌리가 원장님. 뿌리. 얘가 이렇게 뿌리가 빠져버렸네. 괜찮아요. 그냥 이렇게 씹어요? 네. 이거는 여기서 놔둬가지고 여기 밑에로 놔야지 관계 맞는데. 맞아. 나산이 나분이 어이가.